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발음이 차이지다. 사투리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난난, 시라이시 침묵입니다. 이시카와에서 온 전통성이 느껴지는 야마토 나시코 느낌이 나는 아이돌. 항상 존칭을 쓰며 연하에게도 존칭을 쓰면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이 존칭과 예의 바른 말투는 표준어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탈 없이 존칭으로 표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감정이 격해지거나 깜짝 놀라는 등 침묵의 예상과 생각이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사투리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푸르드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매도할 때도 나온다고 하네요. 쿄토베인이 잔잔하면서도 우수한 아이돌 코바야카와 사에입니다. 쿄토에서 아이돌을 하기 위해 도쿄로 상경한 일본의 전통 분위기가 넘치는 야마토 나데시코 아이돌. 어렸을 적에 마이코 수업을 받았기 때문인지 현대에서는 쿄토 사투리와는 조금 다른 고풍스러운 말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쿄토벤 자체가 느릿느릿한 말투의 방언이기도 하지만 사회 자체의 캐릭터성이 잔잔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 마이코 수업 영향 덕분에 더욱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히로시마 벤이 차이진 전직 6대 아이돌 카부토 다이보입니다. 유니 플래그의 막내이자 야쿠자 집안의 6대 아이돌. 유닛 내에서 가장 어리지만 히로시마 사투리 덕분에 유닛 내에서 가장 아저씨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돌입니다.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이 히로시마 방언 자체가 말의 어조가 강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영화 의리 없는 전쟁의 배경도 히로시마, 거기서 등장하는 야쿠자들도 히로시마 방언으로 강력한 어조를 보여주었죠. 야쿠자 집안 출신의 히로시마 방언 사용자라는 점에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투리가 그럴 뿐 말은 그렇게 험하지 않으며 미소를 제일로 생각하는 상큼한 친구입니다. 히카타벤이 정말 어울리는 귀여운 아이돌 츠키오카 코가네입니다. 공식에서 공개한 코멘트에서부터 나가사키 사투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밀어줄 정도로 나가사키 사투리가 차이지며 모해하게 어울리는 말 그대로 사투리 모해를 보여주는 아이돌. 나가사키 사투리가 트레이드마크답게 코가네의 프로필에 침이나 특기 같은 칸에는 사투리 말투가 적혀있습니다. 쿨윤이 안티카의 센터를 담당하지만 그녀의 행동과 사투리는 전혀 쿨한 이미지를 보이지 않고 귀여움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말투만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사투리를 쓰면 평범하겠지만 행동마저 어디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오해 요소를 많이 보여줍니다. 성우마저 오사카 출신이라 칸사의 벤이 너무너무 차이진 그녀 요코야마 나오입니다. 쾌활하면서 말이 많은 성격을 패시브로 지니고 있는 신성 오사카 출신 아이돌. 오사카 출신답게 평소 말투가 차이진 칸사의 벤을 사용합니다. 칸사의 벤이 트레이드마크이자 나오를 상징하는 캐릭터성이라 항상 사투리 말투를 사용하지만 본인도 도쿄에서 아이돌을 하는 이상 표준 일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준어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나오의 영어 커뮤에서 오늘은 도쿄벤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지만 그 이후로 너무 어렵다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투리는 성우의 역량도 따라줘야 하는데 보통 사투리 캐릭터를 맡게 된 성우님들은 그 방언을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의 성우니 와타나베 유이씨는 나오랑 똑같은 오사카 출신으로 극쪽 방언에 능통해서 그런지 나오의 캐릭터성을 잘 살리는 연기를 보여주며 완벽한 칸사이벤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오사카 출신의 특유의 추코미 역시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덤이죠.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느 나라든 각 지역이 나눠져 있으며 그 동네에 특유의 방언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마스는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유를 가진 자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도쿄라는 한 곳으로 집합하기에 그 지역의 느낌을 주는 다양한 매력의 아이돌들이 있죠. 그 매력 중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의 방언 사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중 나오의 칸사이벤이 가장 차이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름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사투리가 차이진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